여러분 성경은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으면 안 될 음식을 다 써놨잖아요. 그것이 무슨 율법이, 율법을 주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래잖아. 완전히 하러 왔지. 여러분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심각한 것이요 1억이 만성질환자야.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은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1억이야 1억.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건강이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다 어느 나라든지요 어디든 뭐 우리도 심각 미국보다 더 심한 게 북한은 심각합니다.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심각하고 남들은 괜찮아. 아니요 내가 우리 그 많은 교인들 보면서 참 저 집은 걱정 없겠다 들어가 보면요 다 썩었어. 여러분 여자들 엑스레이로 찍으면 허옇게 나와. 왜 그런지 알아? 속이 다 썩어서 그래요. 다 지금 겉은 웃고 있어도 오죽하면 노래 보세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오죽하면 웃으라. 이게 지금 겉은 안 돼서 하지만 속은 왜 지금 속에 고민들이 쌓여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목사님 설교마저 그자 이러고 있으면 때려쳐버리세요. 그러면 아 목사님 잘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때려치려고 준비 중인 게 맞으니 내가 요새 뭘 깨닫냐면요 애들 거 이렇게 길거리 보면은 이제 뭐 드럼 치는 인형이 있어. 딱따라딱딱 딱따라딱딱딱따라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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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고 죽어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동열이 해서 테이블 돌리면 딱딱딱딱딱 이제 내가 무슨 뭘 느끼냐면 정말 삶에 지친 한국의 교인들, 성도들 또 많은 국민들이요 너무 삶에 지쳐가고 딱딱딱딱딱딱한 것을 내가 뒤에서 막 웃겨가지고 딱딱딱딱딱 이따 이제 그거 하는 것 같아 내가. 왜냐면 나는 뭐 부흥이건 일반 뭐 목회 설교나래 어쨌든 다구만두구만 백구벌 막 열 바퀴는 돌려놔버려 테이블 막 이렇게 가 딱딱딱딱딱딱 하여튼 살만 안 돼 나는 잘 모르지만 아 근데 요즘에 솔직히 나라를 보나 뭐 경제가 살맛이 납니까? 정치가 살맛이 납니까? 뭐 어디를 보면 살맛이 납니까? 군사를 보면 살맛이 납니까? 세상에 그냥 CTS나 봐야 살맛이 나겠지 할렐루야 음식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 건강이 무너진데 유일하게 건강한 집단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유타주에 사는 몰몬교든 몰몬교 그 몰몬교 이단이거든요 난 참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이단은 건강한데 일단이 아프냐 이거요 난 그런 것이 이해가 돼 진짜 어떻게 이단은 이단이 아프고 일단이 건강해야 하잖아 근데 이단은 건강한데 일단이 왜 그런가 몰몬교라는 게 교주가 요새 스미스인데 이 사람이 교리는 지옥강에 만들어놨는데 식생활 개선을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왜 남한에 보면 우리 한국에 검정바지 흰 와이셔츠과 아크릴 검정 명찰 달고 두 명씩 외국인 대학생 짝대 다니는 애들이죠? 그 몰몬교 성교사요. 걔들 뚱뚱한 애들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식생활을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식 조금 구분해서 드시기를 바라요. 구분해서 그냥 되는 대로 막 먹지 말고 조금만 구분해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좀 구분해서 음식을 먹으면 좀 좋겠다 예, 음식 그 다음에 즐겁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웃어버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웃어버려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거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까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앞에다 물을 한 잔 놓고 술을 한 잔 놨어 그리고 쥐를 내보냈어 쥐가 나가서 물 마셨을까 술 마셨을까 네, 한번 손을 들어봐요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들어야 돼 혼내리시고 네, 쥐가 나가더니 술을 마셨다 혼내리세요 네, 근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난 조금 의심스러워 아니 어떻게 쥐가 술을 먹어요? 막 나 참 막 쥐는
물을 먹어요. 내보내면 물 먹고 내보내면 물 먹고 이것이 계속 뭐만 먹어? 물만 먹어. 왜? 물이 건강에 좋고 물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술을 먹일까 연구하다가 막대기로 찔렀어. 쿡쿡쿡 찔렀어. 그리고 내보내니까 술을 먹어버리더래. 아, 그래서 의사가 알았어. 이것이 뭐 받으니까 술 먹는구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는구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취조. 사람도 뭘 받으니까 술 먹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다시 내보내니까 나갔더니 또 뭐를 먹어? 물을 먹어. 아, 이거 봐라. 또 찔렀어. 찌릿찌릿 나가 술 먹고, 찌릿찌릿 나가 술 먹고, 계속 찔러대니까 나가면 술 먹고, 나가면 술 먹고, 나가면 술 먹고, 어느 날부터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그거를 변질이라 그러는 거야. 쥐가 변질된 거야. 뭐가? 체질이. 그러니까 쥐가 술을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찌지지찌지지. 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데 저는 죽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담대해져. 이제 고양이도 안 무서워. 담대하지, 기분 좋지. 그런데 지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술 기운에 기분은 좋은데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술을 빼고 물만 놨어. 근데 나가니까 무엇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술을 찾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물밖에 없네.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어. 근데, 암체 목만 하니까 어떻게야? 먹었어, 조금. 다음날 술잔이 없어. 좀 먹었어. 좀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몸 맛이 돌아오기 시작해. 물 맛이. 그거를 변화라 그러는 거야. 이제 변화가 뭐고 변질이 뭔지 알겠죠? 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사람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가둬놓고 물만 줍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걸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그럽니다. 건강은 절제다. 건강은 절제다. 시작. 그런데 쥐를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술을 먹고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암이 걸렸는데 쥐를 찔러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주는 걸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고양이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틀어주는 겁니다. 야! 지지지지! 야! 지지지지! 야! 지지지지! 그러니까 고양이는 안 나타나고 울음소리만 들어도 위에서 피가 팍팍 솟는 거예요. 장출혈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을 때 속이 팍팍 썩는 거예요. 저를 신학적 가치로만 접근하지 말고 팍팍 썩는 그 속의 위장병을 팍팍 치료해주는 의학적 접근으로 접근을 해봐. 내가 얼마나 탁월한 구멍이를 하고 다니는지. 왜 잔소리하면 안 되는지 알죠?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을 때 그것이 뭐예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40대가 되면 서로 바가지만 팍팍 못 살아! 못 살아! 네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작거나 내가 못 살았다. 이 시석을 작거나 그냥. 이게 부부가 영가 암에 불러 아뿔에 뛰어 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땠소 이 몸이 허허했어 보고 싶으려고 허허지 잘해 뭐 이래야 되는데 영감 대박이야 아 이리 와봐 붙잖아 이게 서로 고양이끼리 붙어가지고 말이오 이게 부부가 이렇게 돼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병을 만드는 거야. 이게 듣기 싫은 소리 그거보다 더 센 스트레스가 뭔 줄 아세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 왜? 고양이 울음소리도 모르는데 이런 건 알겠어? 아유, 이 얘기는 내가 안 해준 얘긴데, 아유. 내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별 생각이 다 난다. 우선 난 진짜 이 얘기는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 쥐가 맨 먼저 가볍게 스트레스 받는 게 뭐라고? 찔러대는 거. 그거보다 센 게? 그거보다 훨씬 센 게 뭐냐? 암 쥐하고 수 쥐하고 정을 붙여놓고 사랑하고 살게 하다가 수 쥐만 놓고 암 쥐를 옆으로 보내가고 다른 수 쥐하고 붙여놔가지고 옆에서 얼라리 꼴라리 시켜놓으니까 이쪽으로 돌아버려. 쥐가 확 돌아버려. 짠! 여자가 암이 걸릴 때는 그 중에 상당수가 그 정도 강력 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상당수 많은 사람에게 있다는 그냥 뭐 돈 몇 푼 때문에 암 걸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자를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친정에서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강력한 스트레스가 올 때 여자의 몸에 세포가 미쳐서 덩어리로 바뀌어요. 조심스럽네. 그 사람 아미랴 신랑이 바람 피웠냐? 아니야.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그 정도로 강력한 스트레스가 올 때 그렇다는 얘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 모든 경우에다가 내 말을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맞습니다. 술 먹는 남자들이 간에 이상이 올 때 단순히 술의 문제만은 아니고 술 가지고 받는 것보다 훨씬 센 사업의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한 여자 행복하게 하기도 힘든데 두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 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간땡이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조심스럽네.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러나 내 말이 맞다고 느껴지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알아두세요. 가벼운 스트레스는 별거 아닌데 이 센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권투로 말하면 잽은 별게 아닌데 어퍼컷이 문제예요. 어퍼컷. 이 어퍼컷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 어퍼컷에 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퍼컷 스트레스가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먹는 양보다 쓰는 양이 많을 때 이제 축적하죠 이렇게. 여러분 참 비만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는 명령 기도입니다. 그걸 어떤 분은 이름해서 어명 기도라고 해. 어명. 그 참 맞는 말 같아. 그 주기도문 가운데 빼면 안 될 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없거든요. 이틀치를 하루 먹으니까 살이 찔 거예요. 보세요, 이 성경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렸어요? 하루치씩, 하루치씩 그렇게 내렸죠. 하루치씩. 그게 일용할 양식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만은 탐식하기 때문입니다. 참 먹는 걸 욕심내기 때문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거는 일반적인 성경의 얘기고 식탐
탐이 잉패된 즉 비만을 낳고 비만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웃기지는 못하는 말의 흐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살찌면 안 됩니다. 살찌면 안 돼. 성경적으로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인데 뚱뚱한 예수님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뚱뚱한 부처님은 계셔도 뚱뚱한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찌면 어떤 이유는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 얘기로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빼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살을 빼라고 그랬지 쓰러지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도전이 돼가지고 막 뺀다! 안 먹고 굶어가지고 비늘로 쓰러졌대야. 차라리 먹어. 응,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야. 먹어, 차라리. 이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내가 건강하자고 그랬지. 언제 쓰러지라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한 숟갈씩만 덜 먹으세요. 그게 성미입니다. 난 정말 가슴 아픈 게 어떻게 여자가 가슴 높이 오고 배 높이 오고 똑같을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서울 여자가. 더군다나 이 종로, 여기가 종로 문자부산? 세상에 종로에서. 있을 수가 없지. 빼세요. 포기하지 말고 또 빼세요. 본인이 알아. 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 빼세요. 아니요. 심장이 못 견디고 관절이 못 견디는 거예요. 관절이. 뚱뚱하면 관절이 못 견디고 심장이 못 견디고 그냥 비만. 이 비만이 지나면 바로 고혈압이죠. 고혈압이라는 건 우리 몸에 혈액이 한 5000cc 정도가 있는데 5000cc 정도가 있는데 대동맥 이런 정맥 큰 혈관 속에 한 1000cc 있고 나머지는 4000cc 정도는 이런 모세혈관에 있으니까 아무데나 쥐어 뜯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겁니다. 다 그 피가 병균도 때려잡고 그 피가 영양도 나눠주고 그 피가 생명을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 참 성경이 그 며칠 전에 써놔도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피가 심장에서 팍 품으면 피가 빙 돌죠. 하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영양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되돌아옵니다. 또 품고 돌아오고 또 품고.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것 중에 기름기가 혈관 벽에 낀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 그럼 이게 끼면은 자연히 뭐가 줄어들어요? 혈관이 줄어들죠. 혈관이 줄어들으니까 압력을 똑같이 품어서는 피가 도착을 안 해. 어떻게 품어야 돼? 세게. 그래서 혈관이 받는 압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졌다는 건 혈관이 약해졌다. 혈관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혈압이 높으면 터진다고 그러는데 혈압이 높으면 터지는 건 일반적 얘기고 혈압이 높아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혈압은 레벨도 높아요. 운동하면. 근데 왜 안 터지냐? 혈관 수축력이 좋아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운동을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하면 피가 확 들잖아. 그럼 혈관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그러니까 혈관이 탄력이 있어. 수축력이 좋으니까 늘어나도 안 터지는데 생존가야 운동을 나누는 사람은 피가 꼭 그 상태로만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열 받는다든지 혈압이 운동을 하고 팍 높아지면 늘어나주지를 못하고 그냥 못 늘어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꼭 머리 혈관이 약하니까 머리도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를 막론하고 하루에 한 번은 뭐를 땀 빼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 혈관의 수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가 혈관에 이 기름이 끼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고 세 번째 기름기 있는 걸 너무 많이 먹는 것이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져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열 받아서 혈압이 오르고 짜거나 매운게 먹을 때 혈압이 오르고 운동을 안 하면 모세혈관으로 가야 할 피가 잘 안 가니까 혈관으로 모이니까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관이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 말을 되돌려보세요. 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안 낫는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애야. 네. 그렇잖아요.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나서야 되는데 낫는 게 아니라 내려, 강제로. 그러니까 계속 강제로 혈압을 내려,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원인 제거는 되게 뚱뚱한 사람 혈압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뺀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혈압, 그러니까 고기 육류를 줄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자꾸 열 받는 사람이 혈압이 높잖아. 그러니까 열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그러니 하고 살아버려. 할렐루야. 그 꾸준히 뭐 하고 운동해서 혈관 수축력을 계속 좋게 가져가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중풍은 이제 머리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터지면 이제 중풍이 오는데 난 정말 가슴 아픈 게 한 번 딱 쓰러지고 나면 일어나도 완전히 정상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쪽이 약간 어드내리죠. 그러면 이제 운동장을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터지기 전에 뛰면 좋을 걸 왜 터지는 한 다음에 그렇게 뛰는지. 아저씨 터지기 전에 뛰어. 목사님 운동하세요?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신방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교인 한두명 늘어나는 게 목사님 중요한 게 아니야. 운동 시간에 신방 오라고 하면은 운동 끝나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갑자기 바쁜 일 있다고 그러고 그만. 목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도 어거지 소리 하고 싶어. 적어도 건강에 관한 하나. 어떻게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때리치고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아프면 믿음도 떨어져요. 아프면 철야도 못 얻어요. 기도를 풍 걸려보세요. 목사님 설교 안 되면 아이고 건강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 정말 좋은 말은 아닌데 어떻게 말이 좋은 말만 있으니까 이제 말 좋은 말 좀 다 나오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진 놈은 써도 아픈 놈은 못 쓴대잖아. 인기가 있어. 삶은 없는데 그 인기가 있구나. 확실히 여기가 듣는 게 약간 느리네. 이게 이 고양이 충청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듣는 게 약간 느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당뇨라는 거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당분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탑니다. 이 세포 속에서 들어가서 타. 그렇게 이제 타면은 에너지가 생기고 열이 나죠. 그래서 우리 몸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건 지금도 세포 속에서 뭐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당이.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이게 세포 속에 들어가 타지를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나와. 그러니까 당이 요로 나왔다. 그래 당뇨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먹기를 무지하게 먹는데 그냥 내가 아래가 없어. 이놈이 타야 되는데 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자동차나 우리 몸의 원리가 똑같거든요. 자동차의 원리가 뭐냐면은 그 엔진이 피스톤이 팍 하고 압력을 하죠. 이렇게 피스톤이 빡 압력을 하면 그때 거기다가 휘발유를 팍 품어요. 그때 플러그에서 불이 번쩍한다고. 그러니까 꽉 압력했을 때 휘발유를 품고 불까지 반짝합니다. 빵 하고 터지니까 이게 터질 때 이 피스톤이 뒤로 팍 물러나죠. 다시 물러나면 이것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팡! 이렇게 또 터지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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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 자동차란 말이에요. 사람도 이놈이 세포 속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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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져야 몸에 열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타지를 못하고 그냥 다 나버려. 그러니까 기름이 다 새버리는 거라. 기름이. 그러니까 분명히 망당했는데 모두 부르르 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 새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칼로리가 타지를 못하고 다 새. 오줌으로. 두 가지입니다. 운동 안 하고 기름기 많이 먹으면.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이다. 시작. 네, 알았어. 알았어.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갈 길은 그냥 당입니다. 그래서 날씬한 사람은 당이 잘 안 걸리잖아요. 뚱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안 걸렸든지 당뇨든지 아니면 본인이 엄청 노력해서 빼든지 셋 중에 하나. 자, 그때 이놈이 자동차가 플러그가 반짝하면 팡! 이렇게 부엉 하면은 마우라로 뭐가 확 나와. 에? 가스가 그 탄 연소된 가스가 부엉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세포에서 팡 탈 때 거기서 탄 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활성산소라고 그럽니다.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가 우리에게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막 죽여버려요.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이게 과다되면 쇠를 녹슬게 하는 게 뭐예요? 산소요. 그 단단한 쇠를. 그 쇠를 녹슬게 하는 산소가 우리 몸에 과다될 때. 그래서 소독약 중에 과산화수소라고 있죠. 과산. 그러니까 산이 과한 것이 소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독약으로는 쓰지만 세포를 죽여.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항산화제지. 활성산소가 산화되지 못하도록 항산화, 산화되는 걸 항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모든 과일과 배추, 식물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항산화제가 모든 게 자꾸 생기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막 모든 참 나는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것은 흔해 터지게 만들어 놓았고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것은 비싸 터지게 만들어 놓았고 그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요. 이제 알겠죠? 그래, 참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엄청 비싸죠?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비쌉니다. 쌀은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싸지요? 쌀보다 물은 더 없으면 안 되니까 더 싸지요? 물보다 공기는 없으면 안 되니까 공짜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면, 이걸 사람의 원리라면 공기를 만약에 판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건이 복잡해집니까? 엄마 돈 줘. 왜? 숨쉬게. 벌써 숨쉬어 이 새끼야. 금방 3천원 주시고 참어. 엄마 나 죽으려고 그래. 참어. 돈 없어. 요새 돈 벌기 어려워. 엄마 나 죽어. 그럼 2천원씩만 쉬어. 여보 나도 숨쉬어야지. 당신이 애기가 무슨 자꾸 숨쉴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천원씩만 쉬세요. 이거 집안 난리 나버립니다 이거. 그런데 공기는 어떻게 해? 그냥 공짜야. 아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나 해봤어? 우리나라의 허파가 어디냐면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저 산맥이 우리나라 허파입니다. 강원도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엄청 많대. 거기서 뭐가 막 생산돼. 산소가 막 생산돼. 근데 강원도에서 산소가 발생이 됐는데 이걸 서울로 무슨 수로 옮기냐 말이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대 이름은 바람이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생명을 공급해주는 바람.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900살, 1000살까지 살을 때는 씨 맺는 과일과 채소만 먹었어요. 창세기 1장, 6장까지는. 그때는 930살, 969살, 950살 보통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딱 나면서 너희의 날이 120년으로 줄어들면서 인간의 수명이 100년대 남짓으로 줄어들면서 하나님이 고기, 동물 다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섭섭하던지. 어쩌면 그렇게 의사의 처방은 성경적으로 나오는지 병원에 다니다 의사가 포기하면 가망이 없으면 그러더라고요. 집에 모시고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나 덮으세요. 잡수고 싶은 것 실컷 드는 순간이 인생 끝나는 날입니다.
살으려면 절제해야 되고 죽으려면 확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으로 말하자면 어차피 천사까지 못 살 거야. 120년 사는데 그냥 고기건 뭐시건 생선이건 실컷 먹어라. 그 6장 이후로 고기 생선 먹으라 그랬어. 그전 때는 씨 맺는 과일과 채소만 먹어라. 왜? 그게 항산화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항산화제가 최고로 많이 있는 게 바이타민C예요. 그래서 바이타민C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재 교수님이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더 왔죠? 네. 어쨌든 여러분 운동을 해서 세포의 기능기가 끼지 않게 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뭡니까? 이 포도당이 잘 탈 수 있도록 에너지가 잘 연소할 수 있도록 운동을 꼭 해주시길 바라요. 당뇨 환자의 공통점이 뭐냐? 운동을 안 한다는 운동을. 거의 당뇨 환자들의 공통점이 운동을 안 한다는 운동. 그게 아니야. 어떻게? 죽으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걸리는 거예요. 운동하고! 근데 당이 딱 걸리면 이제 힘들죠.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듭니다. 먹는 건 많은데 다 나가버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꼼짝 보기 싫어. 그래도 이를 안 물고 걷기부터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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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갈 때 조심할 것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당뇨 환자는 환자가 귀찮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줘. 야 저들이야 그냥 꼼지락 보기 싫어. 근데 문제는 내가 귀찮으면 나만 귀찮아야 돼. 내 속에 있는 T인파구도 저항력도 귀찮아. 병균이 오면 가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놔둬버려라 자식. 그러니까 병만 오면 놔둬버리라고 하니까 병이 다 달라붙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오.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세포의 컨디션이고 T인파구의 컨디션이다. 그래서 건강의 척도는 한마디로 그냥 컨디션이요. 컨디션. 컨디션. 그 다음에 장암면역 기능은 뭐냐면은 T인파구가 병균을 잡아주게 하는데 내 백혈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장암면역 고치 요령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 장암면역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설니까 나를 죽여,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약쓰기가 어렵죠, 이게. 그래서 장암면역병인데 공통점이 있어. 장암면역병 걸린 사람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사람들이 몰라서 나를 착하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나쁜지 알면 그 사람들 실망할 거다. 다 같은 건 죽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해로운 짓을 자꾸 하는 사람. 그럼 안 됩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을 죽을 죄를 졌더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하세요. 아멘. 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병들을 주님은 이미 말씀 속에 처방을 다 내려줬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뭘 주리라? 쉼을 쉼. 이 쉼. 이 쉼을 준다. 이 쉼. 참. 아우, 진짜 이런 얘기는 해주면서도 이렇게 아까운지.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은 뭔 복이 많아서 저를 불러다 이런 책이 쓰나 불러. 애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죠. 그리고 저녁에 자지요. 사람들은 뛰어놀 때가 중요한 줄 아는데 뛰어놀 때도 중요하지만 잘 때가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보다 잘 때, 쉴 때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운동할 때 돕는 것보다 쉴 때 돕는다는 거예요. 거의 무너지는 사람은 운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잠이라는 게 쉼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죠? 거기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죠? 저녁에 하나님이 돕기 때문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낮에 활동을 하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밤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않으며 무슨 짓을 벗느라고 말이에요.
도와주는데 쉴 때, 우리 몸이 쉴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역사하셔서 상한 세포 고쳐주고 또 다친 세포 치료해주고 다 그거를 피로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로 회복. 이것이 샤워가 있고 때리기가 있어. 그러니까 매일 땀 뺀 거는 샤워를 하면 되는데 때찐 것은 샤워 갖고 안 되죠. 그건 이태리 탕을 가지고 목욕탕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샤워는 잠이고 때밀이는 안식이죠. 이게 주일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저녁을 쉬고 이때는 하루를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뭔 돈을 얼마나 벌으려고 갖다 또 이러러.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바보같이. 돈 몇 푼에 홀려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술 한 잔에 홀려서 기분 좋다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 이거예요. 기분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돈만 벌면 좋은 거예요? 취미 없는데.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리라. 그게 아니라 뭘 주리라? 쉼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좀 한번 쳐드릴게요. 골프는 힘 뺐는데 3년 걸린대잖아요. 그죠? 벌써 골프 치는 사람이 이빨 물었다 하면 그건 이제 삑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말려버려, 제가! 이거 삑살이요. 힘을 쫙 빼고. 왜? 힘을 빼서 돌아가는 스윙으로 쳐야 이것이 제대로 멀리 가는데 막 어깨 힘을 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힘을 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이나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중 안 되는 목사님이 왜 그런 줄 모르더라고요. 네 힘이 너무 들어가서 하나님이 쓸 힘이 없어. 내가 저 어른을 난 지금 처음 아까 뭐 지금 보는데 저 어른이 뭐가 훌륭하니 힘 뺄 줄을 알아. 힘 뺄 줄. 그러니까 장로님이 50명이 넘어도 부딪힐 일이 없는 거 힘을 다 빼버리니까 이게 권법으로 말하자면은 취권이야 취권. 이게 술을 먹는 게 아니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야 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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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길이 없잖아 이게. 근데 막 어? 뭐야? 뭐야 하냐? 이거 안 되지. 106년 된 교회에서 힘쓰면 안 됩니다. 이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힘을 확 빼버리면요 흐르자 흐르자. 근데 이게 흐르자 거리는 것 같아도 중심을 딱 잃지 않는 취권의 대부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취해가지고 힘을 쫙 빼니까 부딪히기 됐다. 때리려면 딱 이렇게 피고. 그러니까 이것이 피운 거냐 자빠지려고 그러는 거냐 이것이.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이다. 죄가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병명이 없어서 그게 암이거든요. 암은 뼈도 말라버립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암은 죄예요. 듣기 싫더라도. 무슨 죄?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 무슨 죄? 본인은 알 거 아니야. 본인은 알 거 아니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여름 가뭄의 쇠함 같도다. 토설하세요.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든 내 마음에 시기가 있었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가 터지면 기쁨이 막 솟아나면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바로 비만 해결이고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죠. 갈라디아 5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요? 욕심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이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투종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무슨 부조. 창세기 3장 19절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중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데 먹을 게 입을 게 있으면 됐지 뭘 얼마나 종르고 살면 됐지 하늘에 뜰래? 뜬걸 죽었다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뭐가 걱정이야? 좋은 줄을 알아야지.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성인병에 무너지는 우리의 영혼도 성인병에 무너지는데 이걸 영적 성인병이다. 이 종교 감리교회가 딱 이 병에 걸렸다 이거지. 왜? 이건 오래되면 되게 걸리는 병이야. 그런데 종교 감리교에서 내가 얘기를 해서 그러지 목사님 한국 교회가 딱 지금 영적 성인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가 안 돼요. 요즘에 부흥회를 하건 대회를 하건 울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회개 다 졸업했어요. 죄인 것이 있어야지 회개를 하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 것이 없다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요 교회 오면 눈물부터 흘렸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저 그 어려움 속에서 비난 생활 속에서도 감사해요. 요즘에 이렇게 살기 좋은지 감사 눈물이 없어요. 나는 왜 우리 교인 성가대 하는 걸 내가 보면 보잖아. 막 울어. 자르는 삐죽거리는 그 입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떨어지는 그 눈방울이 내 마음을 적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야! 환기사 왔다! 그것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 힘들지?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네. 환지는 현상이고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찬양의 본질, 기도의 본질.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가 죽었어. 기도가 죽었어. 두 번째 말씀, 여러분 말씀 봅니까? 안 봐. 얼마큼 안 보냐? 죽으라고 안 봐. 봉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교회는 봉사로 건축했습니다. 벽돌 찍어서 날려다가. 지금은요, 청소도 다 용역한테 맡겨. 나 지금 걱정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성가대도 성가대 연습 하도 안 나와가지고 봉사 안 해서 시립 합창단에다가 얼마씩 주고 주일날 그러지 않을까. 나 지금 염려스러워. 아니, 내가 잘 몰랐는지는 몰라도. 봉사 안 해. 봉사 안 해. 발란트가 봉사하라고 준 거거든요. 노래 잘하면 노래로, 가르치는 거 아니면 가르침으로, 어? 전도면 전도. 근데 다 발란트인데 안 해. 묻어놓고 쓰지를 안 해. 오직 쓰는 게 있다면 가서 뭐 백화점이나 흐느적거리고 다녔다고. 살찐 바산의 암소처럼. 흐느적, 흐느적. 사람들은 이것만 문제인 줄 알고 틸 있다가 육신 성인병 고친다고 5만 좋은 약 다 갖다 먹고 그냥 그 비싼 헬스 등록해서 5만 갖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냥 여기서 생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생겼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영혼이 잘못됐는데 무슨 범사가 잘 돼. 말 같았는데 당신들이 불신자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지. 영혼이 영적 성인병 딱 걸렸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되면 네 몸뚱아리가 강건하겠냐 그 말이요.
아,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얘기해서 드냐 말이오. 이 106년 묵은 이 무기가 여러분이 성인병 맞이 이번에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